거대한 토네이도의 위력이 미국 텍사스 북부를 휩쓸었습니다. 대형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맥없이 넘어지고 뒤집히면서 고속도로 통행이 마비됐습니다. And we got a phone call that we had family that was here. And so I got here as fast as I could. And by the time I got here, they had already been taken off. They had some friends come pick them up. 텍사스주 쿡 카운티에선 이동식 주택단지가 있는 지역을 토네이도가 관통하면서 어린이 두 명을 포함해 희생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The little girl was on the side and her dad was screaming in pain. And he was like, help me, help me. Like, take me to the hospital. So... 오클라호마와 아칸소 등에서도 강력한 폭풍우와 토네이도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은 물론 변전소가 파손돼 수십만 가구의 대규모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미국 폭풍예측센터는 토네이도 주의보와 함께 뇌우경보도 발령했습니다. 특히 골프공 크기만한 우박도 동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천둥과 번개 위험에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유명 자동차 경주인 인디 500도 연기됐습니다. 앞서 지난 22일에도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시간당 풍속이 최대 265km에 육박하는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해 피해가 컸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속에 토네이도 발생이 최근 더 잦아지고 있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